지금이 오전 11시 39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도 구마라 집안은 언급되었다. 조선 후기 문인 김만중은 서포 만필에서 구마라 집안가 불경 번역에 대해 남긴 말을 인용해 한글로 창작된 정철의 관동별곡과 사민곡, 송민곡 같은 작품을 굳이 중국식 칠원고시로 번역하려 하는 것을 두고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부질없는 시라고 비판하며 민간에서 부르는 노래가 소위 학자나 사대부가 말하는 시문보다 형식이 저급하거나 저속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표현의 참신함과 진솔함이 있어서는 오히려 그들이 감히 따라올 수도 없다고 적었다. 김만중의 이 비평은 한문이 아닌 국문으로 제작된 시문학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으로 한국 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마라 집안은 이 한국 문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죠. 구마라 집안 번역의 생명력은 당장 관세음보살 항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당장 구마라 집안가 번역한 관세음보살이라는 단어보다 현장이 번역한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 원전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 할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구마라 집안가 번역한 관세음보살을 더 많이 찾고 더 익숙해하는 편이다. 그래서 구마라 집안가 번역한 것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은 이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관자재보살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많이 한다 거죠. 그걸 보면은 불교 경전이 현장 스님님이 번역한 것보다는 이 구마라 집안가가 번역한 경전을 사람들이 더 칭송한다고 할수 있죠. 암송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언급된 원문, 천축국의 풍속은 문장의 체제를 대단히 중시한다. 그 오음이 운율이 현악기와 어울리듯이 문체와 운율도 아름다워야 한다. 구강을 아련할 때에는 구강의 덕을 찬미하는 송이 있다. 부처님을 뵙는 의식은 부처님의 덕을 노래로 찬탄하는 것을 귀히 여긴다. 경전 속의 괴송들은 모두 이러한 형식이다. 그러므로 법문을 중국어로 바꾸면 그 아름다운 문체를 잃는다. 아무리 큰 뜻을 터득하더라도 문장의 양식이 아주 동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밥을 씹어서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담은 맛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구역질연하게 하는 것이다. 양고승전, 진정 안구 말하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처음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번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인 것이죠. 번역이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건데, 왜 어렵냐면요. 이 언어에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을 지내는 뭐 조태열인가 아마 그분이 내가 이름은 지금 그 정치권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그런데 하여튼 지금 외무부 장관을 지내는 뭐그 외무부 장관이 예전에 그 조지훈 시인의 아드님이라 그래요. 지금 저 외무부 장관 지내는 분이 예전에 그 조지훈 시인의 아드님이었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아드님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아드님이겠죠. 조지훈 시인의 아드님이겠죠. 그 조지훈 시인은 그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조지훈 시인이 쓴그 승무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그 승무라는 시가 우리 이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도 배웠었거든요. 얇은 사 하얀 국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곶간에 감추어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얇은 사 하얀 곶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 보십시오.
얇은 사 하얀 국가는 고이저번 나빌레라.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요, 물론 번역은 됩니다. 아,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의미는 전달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우리 말에 그 내재되어 있는 향기, 우리 말에 스며들어 있는 향기까지는 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을 번역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특히 시라는 것은요, 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버리면 김빠진 맥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얇은 사 하얀 고깔은 고이저버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어오고, 이런 시를 말이 영어로 옮기게 된다면은 단순한 의미 전달만 될 뿐이지, 우리 그 시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한글, 독특한 한글의 향기까지는 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쿠마라 지바가 말하길, 천축에서 가장 훌륭한 문학으로 삼는 그 찬불가의 가락은 지극히 화려하고 아름답다. 지금 이것을 한문으로 옮기려니 그 뜻은 얻을 수 있는데 그 말의 이치까지 전할 수는 없도다. 이게 김만중, 우리나라 그 문학에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김만중의 서포만필에서 이제 김만중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시 같은 걸, 특히 시가 더하다, 그죠? 시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버리면요, 그 의미는 전달할 수가 있지만 향기는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의미는 전달할 수가 있지만 향기까지는 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을 인연으로 서로 만났거늘 아직 내 뜻을 다 펴지 못하였다. 이제 세상을 뒤로 하려니 이 비통함을 무슨 말로 다하겠는가. 나는 어둡고 둔한 사람인데도 어쩌다 잘못 역경을 맡았다. 모두 300여 권의 경과 논을 역출하였다. 오직 십속률 한 부만은 미처 번잡한 것을 깎아내어 다듬지 못했다. 십속률의 근본 뜻을 보존한다면 반드시 크게 어긋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번역한 모든 경전들이 후세까지 흘러가서 다 같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한다. 지금 대중 앞에서 성실하게 맹서한다. 만약 내가 번역하여 옮긴 것에 잘못이 없다면 화장한 후에도 내 혐한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유언을 한 것입니다. 쿠마라지바가. 내가 번역한 이런 그 불경들이 세세 만세 이 후손들이 그 내가 번역한 경전들을 읽고 암송하기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영상이 뭐냐면은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KBS, 그 다음에 일본의 NHK, 중국의 CCTV 3개국 방송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실크로드라는 그 다큐를, 실크로드라는 다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3개국 방송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KBS에서 제작한 실크로드 다큐에 이 쿠마라 지바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 이제 실크로드의 이제 그 실크로드의 그 부분에 쿠마라가 이제 쿠마라 지바가 그 수도했던 그 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큐 프로그램에 이제 쿠마라 지바가 등장했는데, 요 부분은 말이죠, 요 영상은 다음 시간에 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갔고,
인도의 불교에서는 번뇌를 멀리하는 것이 깨달음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쿠마라 집안은 이 번뇌야말로 깨달음의 장소이며 번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번뇌를 멀리하려고 할수록 그 번뇌에서 벗어난 것은 점점 더 늦어질 것이다. 그러니 번뇌 자체를 혐오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번뇌의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 번뇌 속에서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우리말에 이런 말이잖아요.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라. 피하지 말고 즐겨라.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인도 불교에서는 번뇌를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번뇌를 멀리한다는 것은 이제 번뇌를 피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쿠마라 집안은 뭐라고 했냐면은 번뇌를 피하지 말라. 우리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쿠마라 집안도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이죠. 번뇌 자체를 혐오하기보다는 번뇌를 받아들이면서 그 번뇌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이 산스크리토 원전을 직격한 설무구친경에서는 식재 번뇌시 묘보리, 즉 모든 번뇌를 가라앉히는 것이 바로 묘한 보리라고 말한다. 수행을 하겠다면서 굳이 조용하고 깨끗한 곳만 찾아다니는 광엄동자를 향해서 유마고서가 뭐하러 따로 도량을 찾냐. 꼭 깨끗하고 조용해야만 그게 도량이냐. 어디든 뇌 번뇌를 가라앉힐 수 있으면 그게 어디든 도량이고 수행처지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한 말이다. 지금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아쿠스 지구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 가장자리 무자트 강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 불교 이름 넘어가도록 하고 인도의 정복군주로 불교를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한 아소카 대왕의 국사였던 인물이다. 양고 승전에 따르면 여왕을 비롯한 전진군이 쿠차를 공격한 것은 쿠마라 지바를 중국으로 데려오라는 부견의 명령 때문이었다. 더불어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해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높았던 쿠차 왕국을 정복하려는 욕망도 있었다. 부견이 쿠마라 지바를 중국으로 데려오게 된 것은 중국의 승려 석도안의 진언 때문이었다. 공명조라고도 하며 몸 하나에 머리 두 개가 있는데 두 머리가 사이가 안 좋아서 밤낮으로 티격태격 싸우다 결국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독을 먹여 죽이지만 몸을 공유하니 나머지 한쪽 머리도 죽고 만다는 전설. 이렇게 사이 나쁜 새도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 바로 극락이라는 것이 아미타경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 아미타경에 보면은 이제 머리가 두 개인데 몸뚱이는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헛된 얘기 아닙니다. 이 불경에 나오는 그런 신화 같은 얘기 아니고 진짜 이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애를 낳으면 말이죠. 이게 굉장히 드문 얘기인데 외국에서도 이런 애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몸뚱아리 하나에 머리가 두 개 붙은 이 쌍둥이 그런 경우를 낳는 경우 많아요.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이 몸뚱아리가 하나에 머리가 두 개라는 것은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고승 불타발타라가 장안에 왔다가 쿠마라 지바의 이름을 듣고 와 봤다가
그가 10명의 여성을 거느린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 한다. 이후 불타발타라는 쿠마라지바를 떠나 남쪽의 여선 회원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60권 화엄경을 번역하게 된다. 인도의 고승. 인도의 승려가, 인도의 승려 불타발타라라는 그런 승려가 쿠마라지바를 찾아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쿠마라지바가 10명의 여성을 거느리고 있더라. 1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더라. 그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듯이 이제 가버렸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바로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변에서 자꾸 이 쿠마라 지바한테 여자를 붙여주려고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아까운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자식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중으로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자꾸 여자를 붙여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자가 생긴 겁니다. 결국은 쿠마라 지바가 이제 파괴를 한 것이죠. 승려직을 버리고, 승려 승복을 벗고 숙세로 이제 환속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은. 해당 전기는 현재 고려 대장경 및 다이쇼신 수대장경에 실렸다. 뭐 이런 게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전한 말. 마찬가지로 양고 승전에 실린 쿠마라지바의 전기에 실려있다. 당시 쿠마라지바의 번역은 통강, 즉 강의를 하면서 하는 번역이었다. 쿠마라지바가 산스크리트 경전을 해석하면서 강의하면 제자들이 정리하여 윤문하고 그걸 다시 쿠마라지바가 원문을 참조하여 수정하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쉽게 말하면 구슬 번역, 그래서 손이 아닌 혀를 언급한 것이다. 후대 번역자인 현장법사도 이런 식으로 번역하였으라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쿠마라지바가 번역한 번역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데, 쿠마라지바는 혼자서 딱 이렇게 책상 위에서 딱 이렇게 피를 들고 기록하면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마놓고 강의를 하면서, 이 말로 번역을 했다고 하죠. 강의를 하다가 또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질문에 해답하면서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됐다는 것도 이제 체득하고 이러면서 필로다가 적은 것이 아니라 구술로 번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쿠마라지바의 번역 스타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위대한 그 번역가 쿠마라지바에 대한 낭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를 좀, 다음에는 KBS 그다음에 NHK 중국의 CCTV 3개국 방송사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실크로드라는 다큐를 제작했는데, 그 실크로드라는 그 영상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이 쿠마라지바에 관한 그 부분만을 이제 편집해서 올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